공기압 제어 제7주차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교시에서는 교과서 136에서 147페이지까지 기본 공기압 회로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압 기기의 표현 상태는 공압 회로도에서는 요 기기의 기온은 동자켓이 직전의 상태, 이때 초기 상태 이때를 우리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초기 상태는 실린더의 후진 상태이므로, 요 밸브도 실린더가 후진이 되도록 오프된 상태, 요 실린더는 이렇게 후진된 상태, 이런 상태로 우리가 초기 상태 이렇게 해서 회로도를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실린더 후진 상태는 요 압축 공기가 이렇게 해서 피스톤 로드 쪽에 공급이 되고, 여기 피스톤 헤드 쪽에 있는 압축 공기는 이렇게 대기로 이렇게 배출되는 여기 초기 상태, 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 밸브가 온이 된 상태는 요 피스톤 헤드 쪽에 압축 공기가 들어가고, 실린더는 이렇게 전진을 하겠습니다. 로드 쪽의 압축 공기는 이렇게 대기 쪽으로 배출된 상태, 이때 실린더 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단독 실린더의 운동 속도를 제어하는데, 요 미트 인 방식과 미트 아웃 방식으로 한번 운동 속도를 조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미트 인 방식은 여기에 자유 흐름으로는 체크 밸브에서 막혀 있고, 요 제어 흐름 쪽만 이렇게 들어가서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제어하겠습니다. 미트 아웃 방식은 요 자유 흐름 쪽은 요게 체크 밸브에서 막혀 있고, 대기로 배출되는 쪽이 요렇게 제어 흐름으로 그 속도가 제어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린더 후진 속도를 현재 요 상태에서는 실린더의 후진 상태, 후진 속도를 제어하는 것은 미터 아웃, 실린더의 전진을 제어하는 것은 미터 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 수동 밸브를 이렇게 온 시킨 상태입니다. 자, 온을 시키게 되면은 자, 그 미트 아웃 방식은 이렇게 자유 흐름으로 해서 그 피스톤 헤드 쪽에 많은 공기 흘러가기 때문에 피스톤이 빨리 이렇게 전진을 했습니다. 자, 이 미트 인 방식은 요 자유 흐름은 체크 밸브에서 막혔고, 요 제어 흐름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 속도가 제어된 운동 속도, 요 오리피스에서 조절된 운동 속도로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오프를 시켰습니다. 자, 실린더를 후진하기 위해서 오프를 시켰는데, 이때는 미트인 방식은 이렇게 제어 자유 흐름 쪽으로 이렇게 많은 양이 빨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복귀 속도가 빨리 왔고, 미트 아웃 방식은 이렇게 제어 흐름, 오리피스에서 제어 흐름에서 운동 속도가 제어되기 때문에 후진 속도는 천천히 제어된 속도로 이렇게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파일럿 밸브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 수동 밸브를 사용해서 단독 실린더 제어하는 거에 중간에 파일럿 밸브를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자, 파일럿 밸브를 추가를 해서 요 수동 밸브를 가지고는 요 파일럿 밸브를 온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작은 미트 인 방식은 그요 실린더의 전진 속도를 제어하고, 미트 아웃 방식은 실린더의 후진 속도를 제어하겠습니다. 단지 달라지는 것은 요 수동 밸브를 사용해서 요 파일럿 밸브를 동작시킨다는 것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동작은 요 수동 밸브를 온을 시키면은 이 수동 밸브에서 이렇게 파일럿 밸브가 이렇게 동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럿 밸브가 동작하니까는 이렇게 압축 공기가 이렇게 공급하면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자, 수동 밸브를 오프를 하게 되면은 요 파일럿 밸브를 오프를 해서 실린더는 후진을 하겠습니다.
요 복동 실린더를 그요 미트 인 방식과 요 미트 아웃 방식을 사용해서 요 실린더 이제 운동 속도를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자, 공기압 회로를 작성할 때는 저 초기 상태로 이제 회로를 작성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4포트 이지 수동별보는 요 스프링에서 복귀된 초기 상태, 이제 요때 그렸고, 자, 공압 실린더는 후진된 상태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후진된 상태를 그리기 위해서, 자, 요 압축 공기는, 자, 요렇게 해서, 자, 후진 쪽으로 들어가서, 피스톤 헤드 쪽의 공기는, 자, 요렇게 대기로 배출된 상태, 자, 요렇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터 인 방식과 미터 아웃 방식을 그리고, 자, 여기에 그 체크 밸브가 그 피스톤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미터 인. 자,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미터 아웃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요 수동 밸브, 4포트이지 수동 밸브를 이렇게 ON을 시켜서 실린더를 한번 전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요 미터 인 방식에는 압축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때 이제 제어 흐름이 들어갑니다. 요 피스톤 로드 쪽은 바로 이렇게 대기로 배출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압력을 보면은 그 대기에 요 1.35바 정도 들어가고 있고, 바로 대기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적은 압력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이제 그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있고, 그 미트 아웃 방식을 보게 되면은, 자, 미트 아웃 방식은 이렇게 압축 공기가 이렇게 그 많은 양이 이렇게 압축 공기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로드 쪽의 공기가 이렇게 제어된 흐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적은 양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압력이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압력차, 그 피스톤 로드와 헤드 쪽의 압력차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운동 속도가 느립니다. 자, 이번에는 그요 밸브를 오프를 시켜서 실린더를 한번 후진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후진을 시키니까는 미트 인 방식에는 바로 많은 양이 대기압으로 바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압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압력차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작음에도 불구하고 후진 속도가 빠릅니다. 미트 아웃 방식은 저렇게 빠져나가는 양이 적습니다. 적기 대기로 빠져나가는 양이 적기 때문에 요 압력차가 압력 현재 2.79 이렇게 제어된 흐름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대기압과 압력차가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 속도가 이렇게 느리다는 것. 자, 그래서 미트 인 방식에서는 압력차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운동 속도가 빠릅니다. 그 대신에 힘의 발생은 적습니다. 자, 미트 아웃 방식은 운동 속도는 느리지만은 압력차가 크기 때문에 발생시키는 힘은 크다는 것. 자, 이번에는 그 파일럿 밸브를 한번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 4포트 이치 밸브와 요 실린더 사이에 요 5포트 이치의 그 파일럿 양 파일럿 밸브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공압 회로는 그 전부 다 밸브가 오프된 상태로 공압 회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동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린더가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요 4포트 이치 밸브 수동 밸브를 ON을 시켰습니다. 자, ON을 시키면은 자, 이번에는 요 밸브가 5포트 이치 파일럿 밸브를 ON을 시켰습니다. ON을 시켜서 이렇게 압축 공기가 피스톤 헤드 쪽으로 들어가고 저 로드 쪽은 대기로 배출하고 저 미트 아웃 방식에서도 이렇게 해서 저 피스톤 헤드 쪽은 자유 흐름으로 들어가고 피스톤 로드 쪽은 제어 흐름에서 이렇게 대기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서로 그 공급하는 수동 밸브 동작시키는 것과 실제 그요 실린더를 동작시키는 밸브의 압력이 서로 다를 경우에 자 요런 회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미터 인 쪽은 전진 속도가 빠르고 미터 아웃 쪽은 전진 속도가 느립니다. 자,
자, 이번에 이제 수동별벽, 4포트 위치 수동별벽으로 오프를 시켰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를 시키니까는 요 미터인 방식은 바로 대기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실린더가 빨리 후진했습니다. 미터 아웃 방식은 이렇게 압력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오리피스에서 흐르는 공기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요 압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후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엔드 헤로 이제 이하 밸브가 되겠습니다. 이하 밸브는 이제 요 양쪽에 X와 Y 쪽에 이렇게 공기가 압축 공기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자 요렇게 공기가 흘러서 요 A 쪽으로 압축 공기를 이렇게 출력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개 입력이 ON이 됐을 경우만 출력을 내고 이제 어느 한쪽이 차단 이쪽에 들어오고 이쪽이 차단되고 이제 X 쪽이 들어오고 Y 쪽이 차단되면은 압축 공기는 출력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압 회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는 요 3포트 위치 수동 밸브 요두 개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서 한번 구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요렇게 할 때, 자, 요 A가 ON이 되고 B를 ON 시켰을 경우만 자, 압축 공기가 이렇게 흘러서 요 파일럿 밸브, 4포트 위치 파일럿 밸브를 동작시켜서 자, 복동 실린더를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A와 B가 1이 됐을 경우에 C가 출력을 하겠습니다. 자, 동작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초기 상태는 A와 B가 지금 오프된 상태입니다. 자, A와 B가 오프된 상태는 출력이 제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A가 ON이 됐습니다. A가 ON이 되고 B가 오프일 때도 제로였습니다. 자, 그러나 저 보면은 A가 ON이 되고 이제 B가 ON이 됐을 경우에는 요 C에 1이 들어가서 실린더는 이렇게 전진을 하겠습니다. 자, 그외 나머지 때는 전부 다 실린더가 후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셔틀 밸브, 이제 오하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오하 회로는 자, 어느 한쪽 이렇게 흘러도 그 A를 출력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도 A가 출력이 되겠습니다. 물론 두개다 돌아올 경우도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그 오하 회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하 회로에서는 그 어느 요 A와 요 B 수동 밸브가 두 개가 지금 병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병렬로 연결이 돼서 자, 요게 지금 오하 회로를 지금 구성을 해주는 것이 되는데, 자, 요럴 경우에 자, A를 ON 시켜도 B를 ON 시키든 아니면 두개다 ON을 시키더라도 이렇게 C 쪽으로 출력을 할수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요 A 수동 밸브를 ON을 시켜도 압축 공기는 이렇게 흘러서 C를 구동을 시켜서 실린더가 전진을 하고, B를 동작을 시켜도 압축 공기는 이렇게 흘러서 요 밸브를 C 밸브를 동작을 시켜서 실린더가 전진을 합니다. 될 때는 이제 두개다 A와 B 두개다 오프를 시켰을 경우에만 이때는 요거 밸브가 오프가 돼서 이제 실린더가 후진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not 회로 요 이제 리미트 밸브가 되겠습니다. 요 not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그요 레버, 롤러 레버가 있고 도구가 아직 접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된 상태입니다. 자, 요럴 때는 압축 공기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요 포핏에서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상태도 이제 여기에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압력은 이렇게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도구가 요 롤러 레버를 ON을 시키게 되면은 이 롤러가 눌려서 요 스프링이 눌려서 자, 압축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고 요 다이아프램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요 포핏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플런저를 눌러서 누르게 되면은 압축 공기는 이렇게 흘러서 A 포트 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떼면은 다시 차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신호를 이제 파일럿 밸브를 동작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not 회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not 회로는 요 리미트 밸브와
사포트 위치 파일럿 밸브를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그림을 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림 교과서 그림 5.17은 요 리미터 밸브 옆에 요 3포트 위치 밸브가 있었는데, 요거 무의미하기 때문에 요 그림을 요렇게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요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요 수동 밸브를 ON을 시키면은 요그 파일럿 밸브를 동작시켜서 요 실린더가 쭉 전진을 하고, 전진을 해서 요 리미터 밸브를 이렇게 ON 시키게 되면은 요 리미터 밸브에 의해서 요 4포트 그 위치 그 파일럿 밸브를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수동 밸브를 ON 시켰다 놓게 되면은 요 실린더가 자동으로 전진해서 후진해서 대기하는 요런 공압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림 5.17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그림 5.18도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요 회로에서 이제 초기 상태 이제 시뮬레이션을 딱 켜게 되면은 현재 다 오프된 상태, 수동 밸브도 오프된 상태, 요 B 밸브도 지금 현재 오프된 상태고, 자, 요 A 밸브도 지금 리미터 밸브도 오프된 상태입니다. 자, 요 상태에서 요 수동 밸브를 ON 시켰다 놓겠습니다. ON 시키게 되면은 요 파일럿 압력이 이제 작용해서 요 압축 공기가 이렇게 들어서 요 실린더를 전진을 시킵니다. 자, 실린더를 전진을 시키면은 요 리미터 밸브가 후진되어 있는 상태, 오프된 상태에서 요 피스톤 노드 끝이 이렇게 와서 요 리미터 밸브를 터치를 하게 되면은 리미터 밸브가 ON이 되면서 자 압축 공기가 이렇게 와서 요 파일럿 밸브를 오프를 시키겠습니다. 저 오프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요 실린더가 바로 후진을 쭉 해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 대기 상태에서 요 밸브를 또 ON 시키게 되면은 실린더는 전진하고 리미터 밸브에서 자동으로 후진하는 이런 낫 회로가 되겠습니다.